I'm a long time woman, and I'm serving my time. 개또는 사전적 의미로 흔히 소수 민족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중세 이후 유대인들을 강제 격리하기 위해 설정한 유대인 거주 지역이라는 의미지만 20세기 후반 미국의 흑인 게토가 형성되었습니다. 게토는 대도시의 흑인 밀집 거주 지역으로 빈곤과 실업, 열악한 주택, 그 밖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불균형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슬럼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힙합에서 게토는 밑바닥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게토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미로 힙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Bottom to the top. 저는 사우스 코리아 게토입니다. 출신은 도봉이고요. 뽀봉 아니고 거봉 아닙니다. 도봉. 이란 동네는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고향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10년 이상 거주했고 자아가 형성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도봉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제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도봉을 떠올리곤 합니다. 청소년 시절 도봉은 굉장히 순수했던 동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길을 지나다 감정 기복이 심한 형들과 마주치면 그 감정에 의해 구타를 당하곤 했죠. 참 순수하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한국이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었으면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저는 새창살로 들어온 햇살을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쿠엔틴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도봉은 굉장히 험한 곳이긴 하지만 인생이 언제나 그렇듯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법이죠. 도봉만의 매력도 분명 있습니다. 우선 도봉산이란 명산이 있습니다. 이제 도봉이 어디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보통 도봉이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의정부 밑에 수유도원 사이 도봉산이 있는 곳 서울 우측 모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도봉 서울특별시 맞습니다. 도봉엔 낭만이 있습니다. 지상열차를 타고 도봉을 오시면 굉장히 낭만이 넘치는 가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미, 로망스, 바이올렛, 짝사랑, 그대, 그리로, 눈동자, 못 잊어, 홍콩. 홍콩? 도봉엔 개인과 같은 아저씨 박물관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계속 이동하는 박물관인데 사람들은 1호선 지하철이라고 부르더군요. 1호선을 타고 서울 중심부 혹은 경기 북부로 이동하시면 다양한 군의 아저씨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아저씨와의 대화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저는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때 설국열차를 타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도봉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아주 고마운 곳이죠.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네고 고향 같은 곳이긴 하지만 사랑한다고 꼭 가까이 있어야 하는 곳은 아니죠. 마치 가족처럼요. 지금까지 게토에서 로또가 되고 싶은 최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